그냥 간보기로다가 오케이. 태양 선배님의 바이브. 이제 뭐 빅뱅 선배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네, 그래도 아주 그냥 맛보기로다가 오케이. 네. 여러분 화사 씨의 바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너의 같은 vibe 해질 때까지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ice, look at me, look at me. 너의 같은 vibe, baby 해질 때까지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me nice, look at me, why so fine. 너무 짧았죠? 아니요, 근데 화사 씨는 진짜 저는 그 노래할 때 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네네 화사 씨가 네. 한 곡 더 이제 청해봐야 하는데 네. 그게 또 어떤 곡인지 어떻게 또 이제 시작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네. 제가 방송에서 처음에 하는 곡인데 작년에 로꼬 오빠랑 오랜만에 또 뭉쳐서 곡을 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레몬이라는 곡이고요. 아 이게 원래 그 파리에서 이제 특별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던 건데 네. 마침 이제 드라이브에서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댄서 저희 화사 팀화사랑 같이 여기서 또 하자 해가지고 또 이제 이름표도 준비했다고. 아 맞아요. 제가 이제 뭐 팀 화사가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때 드라이브 미팅을 하다가 막 이제 댄서분들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그러면 댄서분들 이름표 이쁘게 해가지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네. 해서 이제 이름표까지 귀엽게 딱 박아가지고. 그죠.